안녕하세요. 옥인의 다육이입니다. 네, 오늘은 가을에 적심하고 삽목한 다육이 물은 언제 주나요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. 예, 제가 블루스카이 요 아이 한 15일 전에 너무 웃자라서 이 목대가 너무 길면은 베란다에서 보기가 싫죠. 예, 그래서 그 아이 처음에 긴 화분에 심어 주었다가 그래도 자꾸 옷자락기가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요렇게 짤막하게 적심을 했었죠. 예, 요렇게 적심하고 요 화분에 삽목을 해주고 요 아이가 한 15일이 지났거든요. 예, 그래서 물줄 때가 되었나 싶어서 보니까 하엽이 한 두세 장 졌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요렇게 저처럼 적심해서 삽목한 다육이 물은 언제쯤 줄까? 또 너무 일찍 주면 또그 아이 줄기가 무르죠. 예, 그런 거를 잘 판단하는 방법이 요 아이 입장이 아래쪽 입장이 한 두세 장 그렇게 마른 하엽이 지는 아이가 있으면은 물을 주시면 된답니다. 예, 그 하엽이 진다는 뜻은 요 아이가 뿌리가 조금 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. 예,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그런 거를 판단하실 때물 주는 날짜를 판단하실 때 예, 그렇게 하면은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하엽 정리하고 예, 물을 금방 주다가 또 이웃님께서 관리하기 전에 보여주시고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시고 해주세요. 또그 말이 생각나서 예, 요 아이는 예, 제가 또 하엽을 또 제거해서 못 보여드리고 제가 요 옆에 아이 예, 홍미인이랑 아메치스죠. 예, 요 아이도 너무 웃자라서 적심을 하고 예, 그렇게 요 아이를 물을 줄때 되었나 싶어서 보니까 아랫 입장이 많이 말랐죠. 예, 요렇게 마르더라도 아직 물 주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요 옆에 예, 하엽이 져서 요렇게 떨어졌죠. 예, 하엽이 짖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요 아이는 물을 주면 될것 같아요. 예, 요 아이는 이 블루스카이 요 아이보다 더 빨리 적심하고 심어 주었는데 아메치스 요 아이들은 좀 자룻자라고 또 물이 많은 아이잖아요. 예, 통통한 아이들이라 또 옆에 블루스카이처럼 입장이 좀 얇은 아이하고는 또 다르죠. 예, 요런 물이 많아서 통통한 요런 미인 종류는 더 오래 기다렸다가 물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요 아이는 아주 한요 아이보다 한 25일이 됐을 것 같은데, 이제 물 한번 주면 될것 같아요. 예, 요렇게 아랫 입장이 쪼글거려도 주지 마시고, 요렇게 하엽이 져서, 예, 떨어지는 그런 아이가 보이면은, 물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면은 또 웃자라는 아이가 또, 없을 수가 없죠. 예, 그리고 또 요번 여름에 긴 장마로 인해서 저희 베란다 아이들도 옷자란 아이가 참 많아요. 예, 그래서 그 아이들 어떤 아이 적심해서 삽목해 줬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여기 아미스타죠. 예, 아미스타도 웃자라서 또 보기 싫어서 요렇게 적심하고 예, 요렇게 심어 주었답니다. 예, 요 아이는 조금 오래되어서 하엽이 벌써 져서 예, 물을 한번 준 아이랍니다. 예, 요렇게 물을 주고 나서는 그다음 물 주기는 최대한으로 조금 더 많이 굶기셨다가 또한 20일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있다가 상태 보고 첫물 주었으면은 그다음 물 주기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. 왜냐하면 화분 속이 한번 예, 이 뿌리 조금 나기 시작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첫 물을 한번 주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금 늦추셔도 괜찮답니다. 예, 그래서 아미스타 요 아이는 조금 더 늦추어서 2차 물 주기를 한번 하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또 여기 백봉, 예, 제가 또 저쪽에 백봉 또큰 아이 말고 작은 아이 웃자란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. 예, 요 아이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적심을 하고 예, 요렇게 심어 주었죠. 제 조기 아랫 입장이 조금 마르기 시작하죠. 예, 요 아이는 조금 일찍 마르라고 그리고 또 아랫 입장이 또이이 심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
이 입장이 조금 이 방해가 되죠. 예, 그래서 조금 빨리 마르게 하기 위해서 입장에 가위밥을 내주고 예, 요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요 아이는 적심한 지한 10일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보통 우리 이웃님께서 지금 이 가을 날씨에 한 최소한 15일은 지나야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15일 전에는 절대 쳐다보지 마시고 던져 두셨다가 15일에서 20일 지난 시점에 요 아이가 하엽이 바짝 마르게 돼 있는가, 예, 그거를 판단하셔서 천물 주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백봉 요 아이도 아랫 입장 좋 다, 서너 장이 다 바짝 마르면은, 복토 조금 추가해서 위에 다져주고 물을 한번 흠뻑 주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렇게 흠뻑 주고, 예, 화분, 또 건조하게, 또, 휴지로 아랫잎, 화분 구멍에 조금 건조하게 하기 위해서 휴지로 조금 물을 조금 닦아주시고, 예, 그렇게 그때부터 또, 요 아이 아주 건조하게 키우면 되겠죠. 예, 그래서 요 아이는 지금 상태 보니까 아직 한 10일이 더 있어야, 될것 같아요. 예, 요렇게 또 판단하시면 되고, 그리고 우리 이웃님께서 적심하고, 이렇게 다른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는 아이하고 또 여기 살구 미임금 한번 볼게요. 예, 요 아이는 원래 있던 목대 그 옆에 예 심어주었죠. 예, 같은 아이라서 예, 왜냐하면 요 아이가 원줄기도 조금 살리려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렇게 그 원줄기가 있는 상태에서 살구 미임금을 심어줄 때에는 요 아이가 조금 하엽이 안 지더라도 요 아이 원줄기에 있는 아이 상태로 물을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 살구 미임금이 뿌리가 좀 그렇게 빨리 나는 편이 아닌 것 같네요. 예, 그래서 요 아이가 계속 지금 한 2, 3차 물주기를 했는데도 요 아이가 속 입장은 조금 괜찮아졌는데 이 완전 통통하게 되지는 않아요. 예, 그런데 요 아이는, 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, 요 원줄기에 있는, 아이가 물을 주면은 다 빨아당기기 때문에 요 아이는 뿌리가 안 났더라도 가습이 될 염려는 없겠죠. 예,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그 아이 바로 옆에, 그렇게 삽목해 줄 경우에는 이 삽목해준 아이 상태를 말고, 예, 원줄기 아이가, 쪼그랄 때 물을 찾아서 챙겨주면은, 될것 같아요. 예,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요, 삽목했는, 적심해서 삽목했는 요 아이는 어느 순간에 뿌리가 나면은 이물줄때요 아이도, 물을 흡수해서 통통하게 되겠죠. 예, 요렇게, 또 판단하시면 되고, 또 다른 화분에 따로, 적심해서 삽목해준 아이는 하엽을, 예, 한 15일에서 20일 이상 지냈는 상태에서 하엽이 바짝 마른 아이가 있는지, 예, 그거를 판단하셔서 물주기를 하면은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저도 오늘, 적심한 아이가 몇개 있는 아이, 오늘 또 상태를 다 보았는데, 다른 아이는 물 아직 주면 안 되고 요 블루스카이 그리고 또요 홍민 아메치스 요 아이만 물 주면 될것 같아서 요 아이는 영상을 찍고 나서 물을 한번 줄까 하네요. 아 그리고 참요 개마옥 한번 보세요. 예 제가 요 개마옥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. 예 지금 가을에 건조하기도 건조하지만은 개마옥이나 아미산 제가 물주는 시기 판단할 때는 요렇게 아이를 옆으로 건드려 보아서 예, 움직이면 물을 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. 예, 그래서 요 아이가 물줄 때가 되었다 싶어서 요 건드리니까 많이 흔들거리는 거예요. 예, 근데 많이 흔들거리면서 요 아이 목대가 물렁물렁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목대가 물렁물렁하면은 이 무릎병 그게 조금 의심이 되잖아요. 예, 입장은 이렇게 괜찮은데 만져보니까 제가 항상 물 주기를 이렇게 건드려 보아서 흔들거릴 때물 주면은 요렇게 이 몸체가 물렁물렁할 때가 없었거든요. 예,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요 아이가 뿌리 속에서
이 모르고 있나 싶어서 화분을 뒤집었어요. 예, 뿌리를 확인하려고 뒤집었는데 뿌리가 말짱한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 물을 안 주어서 그런갑다 싶어서 이 그대로 다시 또 심어주고 물을 흠뻑 주었더니 요 아이가 이렇게 이 몸체가 완전 돌처럼 되었네요. 예,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저도 개마옥을 처음 키워보거든요. 예, 작년 가을에 들여서 이 처음 키워보는데 요 아이 우리 이웃님께서 물 주는 시기 판단하실 때 요렇게 건드려 보아서 흔들거릴 때물 주시면 되고 제가 그거를 미처 몰라서 그리고 지금 또 햇빛이 좋을 때라 많이 건조했던가 봐요. 예,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쳤더니 이 몸체까지 이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혹시 개마옥 키우고 계시면은 물렁물렁해지더라도 그 아이가 탈이 난게 아니고 예, 너무 건조하게 말리면은 물렁물렁해지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물을 그때 듬뿍 주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예전은 이 몸체가 물렁물렁하길래 깜짝 놀라서 확인했더니 예, 그거는 이 물음병 그게 아니고 예, 요 개마옥을 너무 건조시켜서 물을 말리면은 이 몸체가 물렁물렁해지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지금은 물을 먹어서 지금 아주 이 몸체가 돌처럼 아주 짱짱하답니다. 예, 그래서 이 개마옥 제가 경험한 거를 또 우리 이웃님한테 또 말씀드리고 또이 적심했는 다육이 물 주는 시기 예,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네요. 예, 다른 아이들은 오늘 다 짱짱하고 괜찮은 것 같네요. 예, 요렇게 지금 가을에 예뻐지고 있는 다육이 그리고 또 웃자라서 또 적심해서 삽목한 다육이 예, 그런 거다잘 관찰하셔서 물줄 아이들 물 주시고 예, 그렇게 하면은 베란다 다육이 예뻐지겠죠?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